있습니다. 기호2번은 바로 아이스크림 메이커입니다. 아, 에이, 설마. 아이스크림 메이커?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보통 아이스크림 만들면 되게 큰데. 자, 과일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냉동 과일이죠, 냉동 과일.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아이스크림 메이커입니다. 어떻게 한다? 자, 잠시 후 여러분들 놀라움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보기엔 너무 평범하죠? 네. 자, 냉동 얼린 아이스크림입니다. 과일을 꽁꽁 얼린 다음 아이스크림 메이커 안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돌리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저렇게 나와요, 아이스크림이. 아, 그냥 나와요? 예. 색깔이 싫어, 색깔이. 포도를 넣으면 포도 아이스크림. 바나나를 넣으면 바나나 아이스크림. 와. 예, 샤베트처럼 수저로 떠먹으면 되죠, 집에서. 아니, 뭐 애들 아이스크림에 설탕 많이 들었는데 그냥 과일 먹여서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선생님. 천연 아이스크림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홍시, 바나나, 딸기도 그냥 원하는 과일을 올려서 넣으면 아이스크림 되는 거예요. 그 비타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 아, 천연 비타민. 천연 비타민. 네, 요즘에 우리 아이스크림은 어린이한테 좀 안 좋죠. 색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그리고 설탕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유지방도 많고. 맞습니다. 자, 뭐 넣을까요? 바나나 넣을까요? 홍시 좋아하신 거 얘기했어요. 홍시, 홍시. 저는 홍시요. 나이 들어서 홍시. 홍시 넣어보세요. 자, 여기.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홍시. 자, 이거 원하는 만큼 계속 네.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고.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그릇을 받치면 되는 거죠? 받치고 네. 여기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돌리면 돼요. 이걸 그냥 돌리고 내려주세요. 자, 자, 보세요. 자, 가마 아이스크림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감 나와요. 나옵니다. 자. 자, 선생님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과일 먹을 시간 없을 때 아이들 이렇게 먹이면 너무 좋겠네. 네. 그리고 바나나 같은 거 남을 때 살짝 얼렸다가 네. 이렇게 쓰면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선물로 선생님 하나 해드리죠. 네,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아니,